선생님이 네. 또 운영하실 때 네. 취지를 다 전달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런 애들 심하게 이런 애들이 심하게 우울한 거죠. 그런 애들 따로 이제 이렇게 이게 개념 없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개념 없이 땡땡이 치는 애들 여기는 없죠? 거긴 있어. 그냥 3, 4교시에 지겹다고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들어오래. 고등학교 1학년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중학교 돼 있나요? 근데 그럴 때 그 아이 행동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 ADHD를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욱하고 날아버리는 거야.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제어가 안 되죠? 그걸 반복적으로 두세 번 일으켜.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적는 거야. 매돌매침 이 아이가 그 선생님들 애들 뭐 반성문 같은 거 써놓으시면 뭐 착한 척하고 찢어버리시고 그러시면 안 돼. 전부 파일을 해놔야 돼. 그리고 애들이 행동 하나하나도 모두 다 적어야 돼. 다 글쎄. 근데 이때 적을 때 의견을 적어야 된다, 사실을 적어야 된다. 사실. 사실을. 어이, 공부하셨나봐. 사실을. 그러니까 애가 어떤 수업 지시를 했는데 옆에 아이와 25분간 떠들었다.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의견입니다. 떠들었다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근데 부모님들이 애보다 더 우울 오야붕이라고 그랬어요. 애 밑에 엄마 오야붕이 있어요. 우울 오야붕?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면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애 엄마들은 그것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확 돋아요. 무슨 이해를 어떻게 보면 떠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여자랑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안 써놓는 일만 못해. 의견을 적어놓으면 안 적는 게 좋아. 그러면 그 엄마 오셔서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선생님은 네모나게 뜰 수 있냐고요.